네, 안녕하세요. 봉코입니다. 오늘 이제 모나르시다 제품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나르시다 제품을 실착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 과연 우리는 보통 이제 MIJ 제품들을 대부분 선호를 하고 있긴 하지만, MIJ가 아닌 그보다 낮은 레벨의 제품이 과연 MIJ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또 이 슈즈가 갖고 있는 특성은 또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실착을 통해서 면밀히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와이드랑 지금 두 개 제품이 있는데, 먼저 오늘은 그 레귤러 제품부터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와이드는 추가적인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레귤러 모델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네오 2, 3, 4 이렇게 오는 동안에 있던 너의 전통적 특성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스티칭,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타입, 캥거루 버전, 그 다음에 제로글라이드 인솔, 그 다음에 4mm 끈, 그 다음에 아웃솔까지 전형적인 네오의 특성 그대로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탭텍이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라이닝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 다만 이제 MIJ가 아니라는 것과 일본 생산이 아니어서 제품 전체적인 퀄러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미세한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염려가 되는 제품이지만, 실제로 이 제품에 장기 사용했을 때 과연 그런 차이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제가 네오 1, 2에서 지금 실착감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그 정확한 특성을 비교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발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를 많이 신게 되면 한동안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축구화를 착용했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발의 감각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의를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지금 여기 그라운드는 제가 늘 하는 그라운드이긴 한데, 아침에 지금 올라와서 봤더니 여기 아래쪽에 지금 얼음 같은 게 보이시나요? 네, 이 지금 얼음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얼음이 지금 쭉 이에서 이렇게 이슬 내린 게 지금 다 얼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음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웃솔 테스트가 사실은 아주 용이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기온이 한 4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 얼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솔 특성을 충분히 다 체크가 감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테스트할 모델은 요 제품이고, 요 제품을 가지고 신고 한번 어떤 특성을 보일지. 물기가 있는 게 그대로 지금 다 묻어나는 건 보이시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이제 안쪽에 그 헌멜 그걸 입고 있어요. 스마트 블랙 제품을 지금 안쪽에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지금 같이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블랙이랑 그 다음에 축구화까지 같이 오늘 신고 어떤지 대강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는 거를 잠깐 찍어볼까요? 이 모나르시다는 네오 3, 4에서 변경된 그 라스트, 그러니까 앞쪽이 조금 넓어진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에 가깝다, 1, 2에 가까운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신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에요.
발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 양말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얇은 양말을 신고 왔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 팔이 붓고 그 자전거 사고가 있어서 약을, 이 붓기 빼는 약을 먹고 있는데도 붓기가 전체적으로 다 빠지질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지금 일어나서 발이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끈을 완전히 묶지는 않고 위에 끝까지만 일단 끼워서 처음 신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오른쪽은 제가 지금 중족골통증이 있어요. 중족골통이라는 게 뭐냐면 발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발 여기,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뒤쪽, 그 다음에 여기 아웃사이드 쪽, 이쪽에 하고 발가락 연결되는 이 부위가 통증이 있어서 지금 계속 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통증 때문에 이 발볼 앞쪽이 지금 좁은 축구화, 여기가 좁은 축구화를 사용하거나 테스트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착용을 한 상태고 끈은 앞쪽만 당겨서 일단 발에 밀착은 시켜 보겠습니다. 밀착을 시키고 뭐 끈이 풀려나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이것도 쉽게,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서 이 신발의 느낌이 어떤지 총체적인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차고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신발 자체가 뭐 이미 네오나 이런 걸로 충분히 라스트나 소재 관련된 거 충분히 검증된 신발이기 때문에 공을 얼마나 찬다 이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오 3, 4의 전족 브라스트는 아니고 1, 2에 가까운 라스트예요 이건. 자, 그럼 이 운동장에서 러닝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하면서 이 신발을 우선 핏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달리기라든지 뭐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신발에 핏을 적응시키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입고 있는 게 이 지금 밖에 헌멜 조끼 보이실 텐데, 이 헌멜 조끼는 뭐 저희 그 운동하는 팀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지금 스마트 블랙이 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스마트 블랙이 어떤지에 대한 것도 그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그 경신고등학교에서 구독자 모임을 하면서 한번 사용을 했었어요.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저녁 시간, 그러니까 기온은 뭐 오늘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날 기온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람도 그날 크게 없었었어요. 바람도 크게 없어서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총 5쿼터를 진행, 그 중에 제가 3쿼터인가 4쿼터를 소화를 했는데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보온성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히트텍의 울트라웜을 입으시거나, 그 다음에 문제 울트라 히트텍 중에 제일 보온성이 뛰어난 거죠. 그게 히트텍 울트라웜을 입으시거나 아니면 언더아머의 그 콜드기어를 입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요 이 스마트 블랙 제품의 그 두께, 안쪽에 있고 있는 이건데, 제품의 두께랑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보온성 자체는 뛰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입고 있어도 이제 한 20도 정도, 진짜 그 정도에서 열감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 분명히 몸에 전달되는 그 보온성의 느낌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카본 폴리머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히트텍에 비하면 조금 가격이 비싸다고 하겠지만, 언더아머 콜드기어의 상급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저렴한 편이니까, 그러니까 가멘트 자체를 봤을 때, 소재를 봤을 때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원사의 특성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그 보온성을 확보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축구용으로 사용하기에 뭐 지금 스포츠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뭐에 고급지다 뭐 이런 느낌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제품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날 경기를 끝나고 나서 이 부분 바로는 땀에 젖질 않아서 크게 그대로 그 제품을 가지고 그냥 입고 왔어요. 옷을 갈아입질 않고, 혹시 이제 굉장히 추울까봐 옷을 갈아입을 속옷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다행히 운동 땀을 많이 흘렸었고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었어요. 윈드칠 같은 게. 그래서 그대로 집에 와서 입고, 땀이 풍 젖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운동량에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땀에 젖는 정도가 언더아머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면 일상적 보온성에서는 이제 헌멜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좋다고 밖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운동을 하면서 땀을 어느 정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